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꽂힌 노래가 캐세라세라라는 노래에 예전에 한 12년 전에 장윤정 가수님만 나온 노래인데 이게 말이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캐세라세라가 언젠간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거다, 될 대로 될 거다, 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힘들고 이런 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힘든 거 이 시기를 지나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 민들레 또 지직거리네. 민들레 제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고, 그리고 또 우리 요즘 많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캐세라세라라는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열심히 하라고 경례. 마이크를 만약에 혹시 올리면 그런 건가?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줘 볼래요? 걔 때문에 안 돼? 그냥. 이 또한 이겨내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네? 내리면 돼요? 이렇게? 끄는 게 여기 있네. 제가 끌게요. 아유, 보람님,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할게? 그것도 꺼줘. 차라리 더운 게 나아. 오늘 목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노래가 근데 발음에 좀 조심해야 돼.
개쎄라 쎄라 개쎄라. 내가 또 발음이 또 강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리버브를 좀 줄여달라 했어요. 목소리 자체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목소리인데 리버브를 에코를 너무 많이 넣으면 울려. 뜻을 알고 들으니까 좋았지요. 자, 그래서 모두가 잘 될 거야. 또 지직거렸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따가 신청곡 하시면 하지만 이제 신나게 짧으니까 굵고 짧게 갑시다. MR로 신나게 제가 곡을 해놓은 거 있죠? 당신께만 그거 이제 지금부터는 MR이에요. 당신께만부터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계속 신나게 갈 거고 반응이 없으면 너는 해라 이런 식으로 보면 나도 그냥 앉아서 할 거야. 내가 미쳤냐? 여러분들한테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죠? 그죠? 아유 난 진짜 막 반가워 죽겠네. 반응 좋으실 수 있어요? 좋으실 수 있으면 박수! 여기는 당첨. 저기요! 거기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으시면 박수! 알았어.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당신께만. 자! 차렷! 경례! 박수 치면서! 누가 치나? 오랜만이야. 고마워 언니. 그 반호로서 와야 언니 만난다 그치? 바쁘죠. 아유 엄마 차비는 이따 내가 차비 줄까? 사람들 많으니까 알아서 표 끊어놨어? 다행이다. 아유 또 이따 차비 달라 그럴까봐 깜짝. 아유 안 샀나 이미. 도련님 말고 다른 것도 없어요? 오로지 도련님 하나? 괜찮아?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나랑 똑같은 망사 입고 오셨네? 아 세상에. 약속 꺼줄게. 그거 누구 거요? 그래? 내가 그거 달라고 그럴까봐 내 거 아니었어요? 세상에 볼일도 뒤로 미루고. 괜찮았나? 나는 또 뽀뽀하자는 줄 알았네? 아니야? 나는 또 사람들 많은 데서 저 오빠가 왜 이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뽀뽀하자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군산왕아. 알았다 그치? 여기 유튜브도 돌아가는데 그치? 술도 안 드셨는데 그럼 당국 MR 아우 나 목소리 나 돈 다 받았지? 이제 배째로 가면 되는 거지? 배때리가 없구나. 원래 내가 자체가 기가 세서 그래.
그러면서 뭐 천천히 가는 거지 뭐. 마이 배터리가 없었구나. 사랑의 배터리를 태워주세요. 제 거 단곡 MR에 보면 저기 보람님 군산 하나 있을 거예요. 단곡 MR에 있어요. 아 우리 아보카페님의 캔디님이구나. 장윤정 가수님의 불납이요. 예, 그 알고 계시는구나. 그 장윤정 가수님 나한테 전화해야 돼. 내가 그 유행 시킨 거잖아. 그죠? 아빠 방송국에다 좀 전화 좀 해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노래 솔직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노래를 몇 개 띄웠는데 그 노래는 뜨고 민들레는 얼굴만 노랗게 뜨고 그죠? 몸은 띵띵 붓고. 아 나 진짜 슬픈 얘기를 진짜 많이 부었어. 왜 그러냐면 언니야 제가요 아니야 나 아는 사람들은 나 밥 많이 안 먹는 거 알아. 그죠?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 약이 있어 목에 좋은 거 그게 붓는다더만. 근데 그걸 안 먹으면 주말에 내가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부어가면서도 해야지 어떡하겠어. 부어도 우리 봐봐 셋이 부었는데도 이쁘잖아. 우리가 세상에 붓기 빠지면 얼마나 이쁘겠어 그치? 그래서 난 그 이대로 살라고. 도련님 말고요 저기 군산항아 단곡 MR에 이슈 단곡 MR에 군산항아 자 군산항아 누구요? 아 맞아 군산항아 자 군산항아 에브리바디 가자 렛츠고 이렇게 아이스라디
노래를 하나 해도 신나게 해야지, 그죠? 아니 근데 나 불나비야라 그랬지, 불나비. 어, 그러면 내 애창곡에 있을 거예요, 불나비. 어, 애말 했다가, 신청곡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나게 가보자. 제 민들레 애창곡에 보면 불나비 있을 거예요, 장윤정 가수님이. 아까 내 거 아니다 했더니. 아유, 그리고 오빠. 최고야. 이쁜 눈으로 봐서 그래요. 왜냐면, 아구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이쁘다 하고 보면 내가 이뻐. 근데, 아, 저 돼지 같은 게 이렇게 보면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둔해 보이고 그래야. 그지 엄마? 아, 그죠? 혹시 거기 2층 계신 분 제가 이뻐요? 아니면 돼지 같아요? 관심이 없네? 맛있게 드셔. 어. 아직은 마음의 문이 안 열려서 그래. 열리면 내가 이쁠 것이야. 아유, 우리 방송님 열려서 이쁜 눈으로 보니까 다 이쁜 거야. 그치? 어. 불나비? 어. 아시는 분들은 아셔요? 제가 초창기 때 나와가지고 트로트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됐는데요. 나왔는데 그때 선배님들이 맨 뭐 사랑이 뭐길래 막 이런 거 막 부르고 있을 때인데 난 뭐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그때 막 신곡 나온 거야, 장윤정 가수님. 불나비 내 사랑 로미오. 나름대로 그거 배워가지고 불러가지고 진짜로 내가 이 얘기 또 하는데 민들레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모를 때 제가 닉네임이 불나비인 줄 알았대요. 선배님들이 모르니까 야야야 쟤 불나비 지나간다 불나비 막 이러고 그랬대야. 안 웃네. 가자 불나비 갑시다.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you
뭔데? 나 오빠야님이 신청을 하시면서 나 오빠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신청하셨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그러니까 아이고 언니 참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이런 거를 주시고 감사해요. 우리 언니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그냥 이런 거 해주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언니 오빠요? 언니 오빠 둘이요? 언니가 돈 많으니까 오빠 그치? 와 저기 가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다. 하나만 틀을까? 더워도 너무 더운데 요거 하나만 틀을까? 왜냐면 미안해 이거 어떻게 트는 거야? 이거 트는 건가? 이렇게? 야 이거 들어야지. 저런 거 모르고 그거 하나만 틀. 오케이 목이 바짝바짝 마른데 안 트니까 열이 막 위로 올라와. 바닥으로? 와 좋다 그러면요 지금 신청곡이 있으니까 제 단곡 MR에 보면 왜 가는 거야가 있고 왜 가는 거야가 민들레 노래예요. 아우 나 씻고 나왔는데 파리들이 달라붙냐. 왜 가는 거야 그거 한 다음에 단곡 MR에 당신을 사랑합니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가는 거야 주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제 노래 제가 2017년도에 왜 가는 거야 라는 노래를 냈는데 그거 내자마자 목 수술하러 들어가는 바람에 그 노래도 가고 민들레도 가고 그래갖고 인기가 뚝 떨어졌는데 오빠 잘가? 또 닉네임까지 왜 가는 거야 로 해갖고 오랜만에 또 나타나가지고 이 노래 들으려고 오랜만에 나타나셨네. 그래도 여전하네 그죠? 민들레도 많이 이뻐지셨네. 이뻐졌어요 나? 역시 남자들은 그냥 그렇다 해. 아니래 믿지 말래. 아우 하나씩 그냥 옛 남자가 하나씩 나타나네. 고마워. 나 지금 살려줬네. 나 지금 더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세상에 손가락은 왜 계속 아파? 그거 솔직히 이 손가락으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들어가. 이거 또 장난한다. 술 한잔 먹었지. 들어가 앉아. 어디 갈라고? 바쁘면 가 그럼. 용돈 이것만 갖고 왔어? 나 용돈 안 갖고 오고? 손가락 아파서 일을 못해? 알았어. 그러면 저기 잠깐 서있어. 나 노래할게. 아유 뭐 생긴 건 진짜 잘생겼어. 그지? 딱 거기까지만이야. 그지? 자 민들레 노래 왜 가는 거야 좋으면 전화해. 방송국에 전화해. 그럼 이 노래 뜰 거야. 그럼 나 여기 이렇게 난장바닥에 안 나와도 돼. 왜 가는 거야 차려 경례. 음악 올려주시고 하!
왔죠? 완전 제가 지금부터 잘해가지고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할게요. 빨리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여기 우리 집이니까 많이 팔아줘. 알았지? 알았어. 어? 열심히 한다고 왔다. 아유, 엄마 뭐 자꾸 줘. 뭐 맞이 주지 말고. 차비는 냉기고 줘. 차비. 무궁화 꽃. 나 멀쩡하다. 그러면 아우 시커멓게 그냥 다 몰렸네. 민들레 열심히 한다고 왔는데 제가 지금부터 더 신나게 방댕이 흔두고 대갑바 흔두고 할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요. 도망만 가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이라도 팔아주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꽁지라고 구경하잖아.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이런 쌀과자, 젤리, 엿, 누룽지 그런 거 먹을 거 싫으면 생필품도 있다? 칫솔, 평생 쓰는 칫솔 8개 만원
치약 2개 만원. 우리 이거 맨날 이거 태반빈으로 세수해요. 피부들이 이 햇볕에 일반 화학상품 쓰면은 얼굴들이 다 기미가 껴갖고 우린 태반비누 쓰지요. 아프면 발바닥에다가 파스 붙이지요. 빨래비누 뭐 이렇게 다 있어. 그런 얘기한다고 가냐 언니야? 하나 팔아주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제가 신나게 할 테니까 우리 그래 언니가 이쁘니까 언니가 한번 나가봐. 하나씩 만원씩 안 팔아주면 젖꼭지 다 불어 뜯어. 알았지? 내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만원어치 값어치는 한다.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할 테니까 물 한 모금 먹고 하자. 잠깐만요. 죽으러 가니까 51? 51? 나 31거든? 옷이 예쁘다고. 옷이 예쁘다고? 나는 나 51라는 줄 알고. 여기 오빠 여기 어딘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요번에 옷 한 벌 해야 되는데 돈이가 없어. 언니가 해줘?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별빛하고 우연하고 같이 주셔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고 우연이하고 같이 주면 돼요. 별빛 못난 놈. 다 때려치고 애창곡에 못난 놈 있어요. 사람이 이게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오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니까 다 필요 없어. 혹시 불만 있으면 이런 거 하나씩 줘도 제가 거절 안 해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았지? 왜? 뭐야? 아니 뭔도 그거 가짜 돈 아니야? 아니야? 그냥 빨리 와. 세상에 나한테 원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진짜 나 이렇게 큰 돈 이렇게 큰 돈을 주고 가신 우리 서방님이에요. 사실은 마누라 나와서 고생한다고 이렇게 준 거예요. 우리 서방님 어디 가서 그새 도망갔네. 왜냐면 이렇게 돈 많이 주면 내가 오늘 목욕하거든. 그래서 도망간 거야. 나 목욕하기 전에. 아유 또 민들레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주신 우리 서방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없어져가지고 여기다 인사해야겠다. I love you. 아무것도 안 사줘? 하나씩 안 팔아줄 거야? 하나씩 팔아주셔요. 여시나 뭐 젤이나. 못난 너 오빠 못난 너. 나 따도 니 역 끝이
소리에 겨누기냐 못난 너. 자, 신나게 움직이지 말고 거기서 춤춰. 내가 한 10분 동안은 여기서 아주 그냥 쪄 죽을 때까지 춤추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기 호시님들 이해해요. 오늘은 자막분들이 빨강, 파랑, 노랑 여러 가지 색깔 자막들이 지나가니까 흥이 나서 그런가, 흥 나서. 자, 흥 나시는 분들, 자, 그 자리에서 춤 추셔요. 여기 앞에만 나오지 말고. 오케이, 바리? 음악하면 큐해. 음악 큐. 가자. 별빛 같은 나의 사랑부터 나이트에 오는 것처럼 나이트에 우연히 가자. 그 남자
나는 물 먹고 언니들은 막걸리 한 잔 먹어. 언니 땀, 이렇게 땀을 한번 흘려줘야 한증막 감은 것보다 더 좋아. 이거는 엔돌핀도 나오면서 무조건 땀 빼는 게 아니란 말이지. 하고 난 죽었네. 나는 기가 빠지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컬이. 물 이거 줄까? 파워에도 줄까? 아, 저 오빠가 사줘가지고 주고 싶은데 엄마 여기 저기 안성라이님 물 저기 있다? 물 저기 있다? 아니 저기 언니 순심 언니 여기 계신 분들 하나씩 뭐 팔아줘? 흥에 겨워서 뭐 안 팔아주셔? 어떻게? 개콘 안 팔아주셔? 근데 나는 솔직히 이렇게 주시니까 먹고 사는데 여기 순심이 언니는 저거 팔아야 먹고 사는데 하나씩 왜 안 팔아줬다? 어? 자꾸 조금씩 주네? 자꾸 보면 요만큼만 주려다가 자꾸 주고 싶어? 자꾸 주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자꾸 하고 싶지. 오빤 자꾸 주고 싶고 나는 자꾸 하고 싶고 사상이 불순해요. 어? 그래요. 예, 진짜 내가 한번 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씩만 만원어치씩만 하나씩 팔아줘요. 엿도 있고 바나나는 왜 가지고 왔어? 이거 냅둬. 나 외로울 때 그냥 혼자 집에 가서 먹게. 갖다 놔. 그래 언니 거야. 언니도 혼자 살지? 자 밀크 쌀과자도 있고 누룽지도 있고 젤리도 있고 쫀득이도 있고 칫솔, 치약 뭐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러백도 이것도 가사 참 좋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 번씩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열심히 하면 맞아요. 그러면 우리 한바탕 지금 우리 한바탕 저거만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 젊은 미 저기 하나 하는 거 젊은 미소 있잖아요.
젊은 미소 그거 메들리 제가 오늘에 공연했잖아요. 오늘 결국 두 개밖에 못한다 그죠? 오늘도 그 젊은 미소 하나 신나게 여기 계신 분들 신나게 한번 하고 저 물러나겠습니다. 자 신나게 위기 스타트 가자. 내 마음 알지
왜냐면 내가 시간이 끝났어. 맨날 너 그거 똑같은 거 두 번 하면 잘려.